만약에 여러분들 1년 번 돈을, 그죠? 1년 동안 너무너무 예, 수고해서 번 그 돈을 어떤 사람에게 그냥 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한 사람에게 꼭 줘야 된다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렇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딱 한 사람만 줘야 된다면 누구를 주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1년 번 소득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요. 1년 동안 이렇게 번 그 소득을 이렇게 아낌없이 드린 자가 있었어요. 아까 그 성경에 보시면 예,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그 값진 향유, 옥합에 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비싼 것을 아깝지도 않게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제목이죠. 뭐가 많았어요? 예, 사랑함이 많아서요.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이 본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맨 앞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호의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좀 적대시하죠. 왜냐면은 이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수년 동안 내려온 구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또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었고 또한 율법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들을 법보다 율법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종교인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왜 초청을 했을까요? 뭐 이렇게 하나 걸어들 게 없을까? 예수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탐색하려고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올 때 이렇게 앉고 입도 맞추지 않고 이렇게 이 당시에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씻어줘요. 왜냐하면 여기는 먼지가 많은 사막 기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물로 씻어주는 게 관례예요. 근데 예수님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환대하지도 않고 또 감람류를 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만져주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딴 사람들은 막 환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똑같은 환대를 해주지 않고 뭐 왔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좀 무시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예, 좋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자, 36절로 39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창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창녀는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천한 사람이죠. 이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사람 이때는 그랬고, 이와 같이 뭐 창녀, 세리 이런 사람은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는 이런 죄인과 교제하는 게 허락되지가 않았고요. 랍비들의 규정에 보시면은 여인과 1.8m 이내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아주 천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닦아주고 입 맞추고 뭐 이렇게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안 그래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탐색하고 그냥 이렇게 관찰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 자기네들이 이 거룩한 종교인들이 관계하지도 않는 저런 사람 같이 입 맞추고 발을 닦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야, 이제 드디어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어떤 분인가 계속 이제 저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몰라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몰라보는 저 예수는 하찮은 존재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마음에 이르되 말을 안 하고요. 혼자 이제 생각을,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천한 창녀인 줄 알 텐데, 그러면 저 여자 가까이 가지도 않을 텐데 저렇게 저 여자 접촉을 하고 친구처럼 지내네. 그러므로 예수는 별찮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자, 예수님은 말을 안 해도 알지요. 그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은 알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양 30명에 팔아버릴 것을 그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볼 때 그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심령에 깊숙한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런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별수 않게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을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40절에서 43절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여인과 관계를 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죄인인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41절로 43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비유로. 이제 빚을 많이 진 자, 적게 진 자 똑같이 탕감하면 누가 더 고마울까?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고맙지요. 그 사람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의롭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인데 이 많은 죄를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고맙겠는가.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그 고마움을 나에게 표현한 것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얘기를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이 이제 신앙의 기본을 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본인이 의로워요. 나는 의로워. 의롭다는 건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의 구전을 장례의 유전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사람 탁 판단해서 예수님이 그거 안 지키나 야 막 가차없이 판단하고 가차없이 공격하잖아요 속으로.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과 관계하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허물을 지은 그것을 보기 전에 본인이 먼저 결례를 한 게 있잖아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할 도리를 안 했잖아요.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잖아요. 손님을 환대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잘 못하고 부족한 것은 유념치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한 이런 행동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이제 바리새인을 보고 너는 너가 의로우니까 뭐 그렇게 큰 은혜가 있겠느냐.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여인은 이전에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음으로 이미 그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이렇게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입 맞추고 발로 눈물을 닦아주고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죠? 여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십일조를 하고 금식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세리는 눈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누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이 너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더러운 죄가 다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은 자다. 죄사함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숱한 지난날의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래요. 딸 여섯 명 중에 셋째 딸이라서 정말 부모님 바쁘셔가지고 관심 못할 때 혼자 그냥 살아가노라고 좀 외로웠잖아요. 아들이 아니고 딸이어서 환대받지 못한 그 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녀라 칭하여 주시는 그 부족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울 게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너무 아프고 사방에 막혀 있어서 천하가 다 깜깜할 때 우리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밀어 주셨죠. 천하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죠? 아픔이 많은 곳에 주님의 위로가 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허탄한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짜기가 깊으면 봉우리가 높아요. 지은 죄가 많으면 사함 받은 은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땅바닥을 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모든 시간을 지내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사랑함이 많은 자는 그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어떠세요? 자, 이 여인이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하는데 주님은 사랑해 주시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비천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우리 주님은 존귀한 자라 손잡아 주시고 입맞추 안아 주시고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런 이제 이 주인이 바리새인 주인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발을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고 1년 넘는 그 대단한 재산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집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이 훌륭한 종교인 바리새인의 집에 이런 비천한 죄인이 접근도 못해요. 이런데 왔다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들어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그죠? 비난하고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자기 신분이 노출되잖아요. 얼마나 천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물 길러 갔을 때 자 보통 사람들은 사막 기후에서 낮에가 너무 더워요. 저녁 때 선선할 때 물을 길러 가는 거죠. 사람을 피해서 사람 눈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 있어요. 창녀였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짝 물 길러 갔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이런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 뭐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비난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핍박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죠? 상관 안 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비난하고 핍박해도 괜찮죠? 예.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데요. 아,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뭐 싫어하는데 내가 갈 필요 있을까? 내 앞면 이렇게 구겨가면서 저 사람한테 뭐 전할 거 있을까? 내면을 먼저 생각하고 내 얼굴 먼저 생각하면서 비난과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주님 위하는 일에 소극적이지는 않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참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울 때 그런 세월을 지났는데 내적 갈등과 막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서 뭐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그때 전세가 4,650만 원이 우리 집의 전 재산이었는데 주님 앞에 모두 드리고 싶어가지고 뭘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 헌금을 1억을 했잖아요. 1억을 그냥 하겠다고 이제 적어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없는 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1억을 헌금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뭐든지 다 드리고 나니까 너무 또 좋은데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손에 남은 게 없잖아요. 봤더니 아들 돌잔치 할 때 뭐 금가락지 팔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다음에 다 딸딸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요 진짜 이거 구석에 이렇게 금고에 놔뒀던 보물인데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다 드렸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아까울 게 없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 놓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 헌금했으니까 복 주실 거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받아도 그만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싶어서 주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드렸던 그런 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께 사랑하십니까? 주님? 잊어버리셨죠? 산다고 바빠서. 요즘 내가 월급 받는 거 좋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사랑함이 많습니까? 무감각합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한국 와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육체적인 순결, 마음의 순결, 성결함 이런 거는 뒤로 하고 살았던 너무나 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너무 많은데 그런 죄인들을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죄 없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만 가지 죄를 다 눈감아 주셨잖아요. 죄사함 받은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가불해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 죄를 따지고 벌하면 우리 지금 산산조각이 나서 존재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함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 않고 가면은 주님이 일일이 다 지금 이제 텔레비전 녹화하는데 녹화 필름 돌리듯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따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그럼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다. 의롭다.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 안 할래요. 목사님 나 교구장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비난해서 나 안 할래요. 이거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손가락질 받아서 제가 못해요. 가 아니라 어떠한 비난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안 가도 되잖아요. 갈 필요가 없는데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 만나러 가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기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번 물질이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표현하며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